돌핀 팬츠는 노벨상 줘야 된다고. 킹정. 돌핀 팬츠. 프로가 없다. 쌈배한테 핍시다. 쌈배한테 어떤 능교? 한대 피도 되지? 네. 레깅스에 구멍 내고 싶어? 미친놈이네. 범죄예요, 니마. 레깅스에다 구멍을 낸다고. 미친 소리를 하시네. 난 별로. 아 근데 아까 유리조아님인가? 저분 방구 끼는 영상 보니까 확실히 느꼈다. 방화너리다. 방구의 완성은 얼굴이야. 내가 방구 낄 때면은 진짜 정말 엄청난 멸시와 그걸 당하는데 내가 아는 버튜버 있는데 글마 방구 조댐 진짜 일마요? 아, 아빠들 저 방구 좀 낄게요. 제 방구 깜찍했어요. 어우 역겨워. 약발방을 좀 할까요? 아니면은 바로 게임으로 들어갈까요? 명절 특집이네요. 명절 특집 토크온.
암호방이나 가야지. 무지성으로 일단 들어가 보는 게 국룰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네. 아 보여요. 그 있잖아 그 니엔더 뒤집어진 니엔더. 저 눈 거. 네 이게 저예요. 네. 네. 아니 근데 고화장이 저거 바꾼다니까. 게임 하고 있네. 그 남친 여친구 하는 방들이 이렇게 많아졌어? 마크할 사람. 왜 이게 언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네. 피트 칠 수 있게요. 뭐라고요? 솔직히 말해봐요, 방장님. 듣기 좋나요? 목소리 안 들리니까. 방장님한테 제가 SOS를 보내긴 했거든요, 사실. 아니 내가 볼 때 방장님 처음부터 124님 목소리 듣고 그냥 눈치를 채버려가지고. 왜요? 뭔데요? 아니, 뭔가 티 나는데요? 뭔가 좀 달갑지 않아? 저요? 네. 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스토리가 있어요, 한준님. 뭔데요? 124님 계셨을 때 네. 듣기 힘들다고 그 쪽지를 보내놨거든요? 네. 근데 방장님은 그때 유튜브 보면서 신경 안 쓰고 저희를 장관해가지고 이제 잠깐 우리가 놀아달라고 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 새끼 뭐지? 이러고 꺼져 이러고 방장한 거예요, 이제서야. 그러니까 난 미칠 저분, 저분 아까도 제가 만났거든요? 네. 술 마셔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술 마셨지, 어쩐지. 네. 몰라요, 그냥 인격체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의 상황이 약간 이 방에 계시던 분이 한 분이 나가니까 약간 여러 명이서 조리돌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리돌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준덩어리가 왔었는데 이제 백신을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방장님 저 궁금하고 있는데 네네. 그 공도를 어떻게 하면 듣는 거예요? 저 이거 훔쳤어요, 저거. 저 드릴까요? 반장님 목소리 별로예요. 누구죠? 상구님이신가요? 코코몽님. 지옥에서 온 님인 것 같은데. 저 안 했습니다. 코코몽님. 네, 코코몽님이에요. 코코몽님. 좋았다. 반장님한테. 그니까 좋겠다. 지금 못생겼다고 방금... 해도 되는데 목소리 안 좋다고 하면 지금 신기 건드렸다. 목소리 방에서 왜 목소리를 까죠 진짜? 아 근데 방장님이 목소리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저 잼민이 목소리라고 목소리 많이 듣거든요. 아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살찐 돼지 새끼가 어떻게든지 좀 여성스러운 목소리 내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게 또 설날에 또 이렇게 또 예 덕담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예 화기애애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몇 살이에요? 28입니다. 28이 맞네요. 그니까요. 체력부터 다르시겠네요. 네? 체력부터 다르시겠다고요. 어떤 부분에서요? 난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몇 살이에요? 22이요. 방이 너무 좀 조용하네요.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다 홍성필님. 이럴 때는 이제 방장님이 네. 주축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좀 토크를 주도하셔야 됩니다. 말 안 하면 강퇴를 시켜야 되나요? 그것보다는 말을 할 수 있게 어떤 주제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가셔야죠. 저 아까부터 이끌어 나가지가 않았는데요. 아 그래요? 원래 이런 방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님이 저리 싫으면 떠나야죠. 맞아요. 님이 방파하세요. 주제 정해서.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네. 조용히 있을게요. 네. 아까부터 이랬어요. 이거 언제 만들었더라? 아, 제가 17시 40분에 만들었는데 아까부터 그냥 계속 이랬는데. 17시요? 네. 17시면은 5시. 근데 진짜로 이렇게 말 많으면 전 내렸어요. 아. 반장님 설날에 뭐예요? 왜 내려? 죽겠다. 아, 씨. 에이씨, 내리네. 에. 애기는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이거 토크홀하면서 네. 절대 안 바뀌는 건데 네. 어제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본인의 느낌 아닙니까? 저런 새끼 어? 있으면 안 밝혀요. 왜 이 새끼 저 새끼 하세요? 아니 왜 말을 끊어? 정말 지옥에서 왔네요. 예. 아니, 본인의 느낌이라고 이제 얘기 말씀드렸던 이 새끼 저 새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이 새끼 저 새끼 무슨 상황이에요 근데 저 왜 나온 거야 저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분이 토크온을 했을 때 자기가 네. 이제 느꼈을 때 어제는 더 사람들이 괜찮았는데 오늘은 뭐 물이 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에? 뒷말은 안 했잖아. 뒷말은 안 이미, 했는데? 이미 끊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에? 그러면 왜 싸우세요? 아니 중간에 끼어든 것 같아가지고 그 뒷말은 안 했거든. 아니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이 가장 화기애애한 그러니까 것 거잖아요. 같아서.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 이 양반아. 예? 뭐라고요?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 느낀 거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왜 시비를 거세요? 아니 시비 거는 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 님이 느낀 거라면서요. 아니 저분이 들은 게 아니고. 저분이 이제 스스로가 느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 느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말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무 말만 했어요? 아니, 근데 그 말을 좀 좋게 할 수 있었잖아요.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뭐, 그쵸, 제 말이 그 말이야. 오늘따라 좀 뭐 그런 거 같네.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 같아요. 지원이 말을 좀 그걸 좋게 하실 수 있었지 않냐, 이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축구 좋아합니다. 네, 축구 좋아합니다. 축구 좋아한대요. 아, 좋아합니다. 네. 축구. 우리 축구 아재예요. 네? 네? 그래서 축구 아재입니다. 갑자기. 아니 축구 아, 아니 축구 좋아. 물어 아니 축구 물어봐가지고. 방장님. 예예 네. 예, 예. 네. 거기에 맞게 대답한 거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시끄럽게. 네 정신이 없네요. 축구 얘기 응원하셨어. 감사합니다. 강퇴해 주셔서. 그렇게 왔어요? 네, 축구에 너무 집착해가지고 아. 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 네. 한순간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아. 뭐야? 파랑이 파랑?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파랑인데요. 제가 파랑인데요? 그럼 이제 바로님으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원래 이거 썼었는데 저도 원래 이거 썼는데 님 몇 번 배운 뭐, 흔하게 쓸 수 있는 거긴 하지. 광고빌런님 예. 방구 끼시면 안 돼요. 예. 아까 끼셨잖아요. 강아지 잡치세요. 아니, 아까 대뜸 방구 끼셨잖아요. 아니, 방구는 생리적인 현상 아니에요? 이렇게 방구를 통제하시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생리적인 현상이어도 대중 앞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대중인가요? 대중의 뜻이 뭔데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앞에서 방구를 끼는 게 신뢰가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아, 냄새가 누가 좀 싸우지 마세요. 아씨 이발 강퇴를 하냐. 예. 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줘야 또 방이 돌아갈 텐데 너무 좋습니다. 예.
빵 맞더라고. 아, 엽초 먹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옥의 손님?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재밌대가리 뒤지기 없다. 그러면 오늘 재밌는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오늘 하루 있던 거. 그걸 왜 얘기합니까, 니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지, 친구들아. 뭐 대단한 게임한다고 게임하면서 유세떨어. 축구님. 얘기 편하게 얘기해. 네? 편하게 얘기해. 나도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아니 전방에서 개처럼 강퇴 당하고 나서 다른 방. 아니 나 재밌게 놀러 들어온 거야. 뭔 개소리야 갑자기. 아까 그러니까 여성분 한 세 분이 있었던 방에서. 야 나도 재밌게 놀러 온 거지 너랑 싸우는 게 아니야. 야 지우가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뭔가 덤비고 싶은 전화 한번 해라. 내가 번호를 너한테 알려줄게. 아니 전화. 여기 남자 새끼가 여기 와갖고 찌질하게 그래. 아니, 전방에서 강태당하시 너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전화로 해, 전화로. 야. 말을. 내 번호 갈게, 나를 당하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싸우는 게 아니고, 죽이. 아니, 축구님. 아가리 좀 닥치세요. 아니, 나는 왜 가서 놀아, 씨. 아니, 게임 방송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주님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중에.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이 12명이네. 악마가 된 이유님? 네, 안녕하세요. 뭐 하는 방인가요? 방 벽화니 써져 있잖아요.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장님이... 그 유교결님 저 어때요? 아, 유교결님이 지금 방에 방제 해놓고 이렇게 남자들 고르는 거예요? 네. 방장님. 방장님 네. 스펙도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방장님 이상형이 뭐예요? 님이 들어오셨는데 방장님이 스펙을 왜 말해요? 방장님 이상형이 뭐예요? 반장님 여왕벌이 하셔야죠. 신현은 꺼지시고요. 네, 방장님에게 여러분 여쭤봤습니다. 아, 근데 옆에 마이크 너무 가 신야 꺼주세요. 신야 방송하는 새끼다. 개새끼야. 장애인이 들어. 아 새벽이 꺼져. 탁탁 젖 같은 녀라. 새벽 님 소리 끄세요. 새벽 님 소리 끄게요. 코트야 나가. 욕하지 마세요. 새벽 님 볼게요. 방장 님 방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지성으로 저 욕방 아 외광 대나를 씨발. 아, 진짜 이러면 또 내가 방팔 수밖에 없는데. 예. 다른 방 갈게요. 예. 설날이라 잔뜩 불이 났다고. 라인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저 노래할 코트 아니야? 누구야? 강태 부탁드릴게요, 강하님. 예? 강하님, 강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알면은, 방송 좀 봤으면은. 아니, 강하요. 어, 진짜요? 강하. 장돌이 말고 강하요. 어, 진짜요? 강하 강태 해달라고, 방장님. 에휴, 병신 새끼. 있던 말이고요. 저 애미 없는 그 새끼 다. 말귀 못 알아듣네. 성형수다. 어, 왜 입장이 안 되지? 입장이 안 돼? 처음 겪는 현상인데? 더블 클릭을 해도 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네? 다시 껐다 켜봐야겠다. 어, 되네. 버그였나봐요, 버그. 아, 디도스 아닙니다. 요즘 아무도 안 해.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어딨냐고. 반갑습니다. 깜짝 좀 보내줬잖아. 어디에 보냈는데? 아 방금 보내고 지웠잖아. 아 지금 잘 보내보다 못 봤어. 안녕하세요. 아 구라 존나 치네 지금. 1초 만에 닿는 거 봐. 눈에꽃님. 눈에꽃님. 네. 아니 좀 뭐 죄송한데 무슨 대화 중이었어요? 아 종이에 봐 너. 사장이요.
성형을 하는데 사업자 등록증 왜 필요해요? 아 그냥 성형하는데 사업자 등록 왜 필요하노 씨. 근데 됐지? 아니 두 분이서 이게 뭔데? 이게 사업자를 보내달라니까 사업자 번호 저걸 왜 보내주는 건데? 아니 저분이 성형외과 의사래요? 네 성형외과 의사래요. 야 너한테 사업자 비밀번호까지 왜 보내? 보내는 거야 저거 개새끼 저분도. 아 뭐 연애하다가 성형외과 의사요 병신 새끼야 누군데요 성형외과 의사가 이 시간에 토크를 왜 하고 있냐? 부산 아 부산에서 사업자 성형외과 의사래요. 누가요? 기사코똥이. 지랄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니, 부산 코뚱이님 나가 뒤지세요. 나가 뒤져라? 예. 대도 않는 자꾸 구라를 치세요. 성형외과 의사. 아 씨발 아니라고 나. 성형을 하세요. 그 지옥의 성님 성형외과 의사라고 하는데 좀 자만해 주세요. 우린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사업자 번호를 보내주고 막 그래요. 저런 허무맹랑한 구라에 놀아나는 것도 되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외광태 아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죽을 날이 딱 일주일만 남았다면 오케이 처음에 젖게 만드시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네. 또 있지 죽을 날이 딱 일주일만 남았다면 지금 망상하는 거죠 네 그쵸 자기의 지금 나래를 펼치시면 돼요 지금 방장님은 여기 그... 지금 성범죄자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딱 그 구구 동팔님이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지금, 아이고. 지금 방장님이 강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 아. 왜 본인 스토리를 자꾸 그렇게... 방장님. 네? 죽을 날이 딱 일주일 남았다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하세요. 저는 어? 그 전 옆집 아줌마를 한대 그러면은 저 사람이 아. 고백을 했는데 네. 그 고백 받은 사람이 죽을 날이 일주일보다 더 빨리 죽으실 아! 것 같은데? 같이 바로 지옥에 가자는 얘기죠. 바로 사형 선고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 잘못 없는 왜 잘못 없는 일반인을 같이 부담스럽겠어요. 닥쳐 보세요. 일주일 남았으면 좀 저를 괴롭힌 사람들을 저 죽일 것 같아요. 몇 명인데요? 괴롭힌 아니, 사람이? 네다섯 명. 아니 수도 없이 많지 않나요? 네다섯 명이요. 제가 볼 때 일주일은 부족할 것 같아요. 님처럼 어깨 빠는데 치료 갔다고 막 마음에 두고 그렇진 않아요. 강아님이 괴롭힘 당했던 분들이 뭐 아까 강아님 괴롭혔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좀 저를 꼬라보거나 네 꼬라봤다고요? 병신이야? 정상수세요? 어줍자는 그런 학원물 웹툰 같은 거 쳐보고 망상 자꾸 하시는데 아무 존재감도 없고 병신의 삶을 살았으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세요. 강한님 꼬라봤다고 죽이는 거는 그 근거가 좀 부실하지 않나 싶어요. 아, 그런 거예요. 남에겐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꼬라를 그러니까 딱 일주일 남았을 때 강한님은 퍼지데이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 뭐 찾아가서 뭐 이렇게 살해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한 3일 정도 일단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래도 죽이고 남은 생을 잘 살아야 되니까 일주일 동안. 저는 이렇게 계획을 3일 동안 세워야지. 저렇게 음흉한 새끼들이 근데, 진짜 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강한님 그럴 바에는 성범죄자들을 죽이세요. 성범죄. 맞아요. 좀 멋있게 사회에서 좀 앙덩어리들을 죽여야지. 닥쳐보세요. 아니 뭘 닥쳐. 이게 한 번만 더 죽이세요. 삶이. 아 이 병신 새끼들아 다 닥쳐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들아. 삶이 일주일 남았다고 사회에 공헌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씨가 뭐라고 지금. 왜 병신들 이거. 아니 일주일 남아도 다 롤다 딸잡할 거잖아. 어디야 겹친다. 아 병신 새끼. 아무튼 저는 좀 저를 괴롭혔던 사람을. 야 니가 제일 병신 같아. 예. 강하님. 예? 지금 죽으시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세요. 야 너는 일주일도 아깝다. 지금 야박하게 굴지 마세요. 방장님 방장님. 그냥 빨리 투신해 주세요. 방장님은 뭐 할 거예요? 존나 산소화 같아. 방장 저요? 네, 일주일 남았으면 뭐 할 거예요? 저는 일단 내일 또 나무를 심어야죠. 후손들을 위해서요? 그쵸. 와, 멋있다. 강아님 같이 미친 새끼 마냥 사과나무를 죽이거나 뭐 누굴 강탈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전 그러지 않죠. 그럼 저분이 저는 나무를 심을 때 저는 그 뒤에 있다가 모종삽으로 대가리 후려치어서 묻어드릴게요. 그 나무에 거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저는 저도 무서워요. 그냥 다 삽으로 내려친다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다 죽어주세요.
지옥으로 데려갈 건가요? 근데 아니, 지옥에서 없니? 예. 님은 일주일 남았으면 뭐 할 건데요? 저는 그냥 일주일 남았으면 해외여행이나 갔다가 가서 이제 마지막에 그냥 좀 가장 아름다운 곳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것 같아요. 영상 아, 해외여행보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영상 아니, 올리고 해외 가서 백마랑 황매매랑 찌는 거 아니에요? 아, 저는 이제 브이로그 찍을 거예요. 일주일 남았을 때 아, 유튜브 일주일 남은 삶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 주제를 죄송합니다.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네. 네, 올릴 거예요. 아, 그 약간 그 유튜브 호스피스 브이로그 이런 거 그런 거요? 그,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아닌가요? 부모님? 일주일의 삶. 그래도 키워 주셨는데. 예. 네, 부모님이랑은 같이 안 있나요? 아니, 강아님. 아, 간단하게 카톡으로만 말씀드리고. 아, 근데 님들은 일주일 남아서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이요? 네. 저는 아직 저는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네, 최 재산이 병... 없는 분들 재산 얘기하는 거 자체가 모순이고요. 네, 저는 네. 마이너스라서. 싹 다 빈털털이잖아요. 아, 강아님은 병신이구나. 그렇죠. 악마님 뭐 하실 건데요? 그러게요. 저는 고민 중이에요. 어떻게 할지. 사회에 환원할지. 아니 그냥 뭐 할 거냐고 일주일 남았을 때. 일주일 남았으면 저는 성범죄자들을 죽일 거예요. 아, 네. 너한테 사람이 반대로 지옥을 살려고요. 일주일도 못 살고. 성범죄자들은 죽여야 되죠. 근데 죽이려고 했는데 되려 본인이 강간당하면 어떠시고 어떡하죠? 근데 살인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제가 성범죄자 중에 그 BJ 한 명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 싸움 못 해요. 제가 볼 때 악마가 된 이웃님. 아, 야, 악마가 되려고 갑자기 사람이. 어, 왜 저래? 님 그냥 바로 그냥 제껴질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아니요, 저 싸움 잘해요. 아니 목소리부터 개조밥이세요. 아니 저 싸움 잘. 님 바로 그냥 길로티 초크 당해요. 제가 죄송한데요, 제가 네. 싸움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아, 네, 님들 좀 다. 어... 아, 왜 이렇게 참신한 게 안 나오냐? 그러니까 다 죽어주세요. 예, 다 그러세요. 지웅님은 죽기 전에도 말 죽어주세요. 예. 어 이번 강퇴 아까 강퇴했었던 것 같은데 강퇴 안 당했었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분 인사하고 할게요. 아니에요. 하세요. 그냥 시작해주세요. 왜 답답하게 불어요? 아, 남자친구 오디션이에요? 일단 다음 순서시거든요? 맞아주실래요? 저도 노래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됩니다. 혹시 가슴이 크십니까? 귀엽나는 나 재미없어, 어쩐지. 노래 잘 부를 것 같은 목소리가 아니야. 아, 저 병신은 왜 저렇게 살지? 지옥에서 옴님도 한 곡 뽑으시겠다는데. 심지어 지금 믹스 저 새끼가 쪽지 보냈어 나한테. 뭐라고요? 쪽지 보내고 나한테 온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쪽지 보내지 마세요, 저 같은 새끼. 반갑습니다. 쪽지 부장님 순수한 20대 청년입니다. 개념 있게 대하고 싶습니다. 자리 하나만 말하는 게 존나 아저씨 같은데. 띄어쓰기 존나. 띄어쓰기 안 해요? 이상한 데서 해. 이상한데. 아니, 저는 밑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해바라기입니다 해놓고 나갔네. 안녕하세요. 근데 맞춰가고 있다. 근데 PX님은 되게 지금 목소리 좋으시다. 다정하시네. 아니, 다정한 남친이 노래를 잘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냥 이제 아, 면접 보는 거죠. 남자의 어떤 덕목이군요. 예, 네, 그쵸? 티스님. 여성분이 왜 들어왔어요? 티스님? 네네네. 잘생기셨죠. 네, 핑크퐁. 아니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약간 경쟁률이 되게 센 것 같은데. 아 당연하죠. 흔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산에서 굴러 떨어진 멧돼지 하나 잡으려고 다들 이렇게 여러 명이서 줄을 선다는 게. 꼭 그것만 아니에요. 멧돼지라도 잡으려고 이제 필사적으로 하는 거죠. 아 테이밍 과정이군요. 뭐 하는 말인가요? 네 죄송한데 방장님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테이밍. 네,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밀당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밀당 잘하시네. 하늘에서 떨어진 멧돼지가 본인이었나요? 저 방정길.
아니 그 좀 나 방 이렇게 방 분위기 좀 활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활과는 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좀 들을게요. 남자 새끼들이 그 사운드 꽉꽉 채우는 거 좀 느꼈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너무 시끄럽게. 저 방장님. 나는 네 엄마 쏘고 싶어요. 방장님? 어? 강태하네. 네 엄마 쏘고 싶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제리야. 네, 안녕하세요. 네. 빨리 신청하라니까. 나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아, 이, 우, 에, 우. 방장님. 예, 예. 여자친구 구하셨나요? 예, 구했어요. 저 밑에 제리 제 여자친구거든요. 아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아랍상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리 두부상 좋아하거든요. 아 님 사진도 안 보여주셨으면서 제 사진만 보고 이렇게 아랍상이든 뭐든 이렇게 떠는... 전화번호를 갑자기 버젓이 보내놓고 무슨 아 보내라면서요. 제가 언제 보내라 했어요. 제리님 아... 이상형 뭐예요? 조금 이제 강아지상에다가 강아지상 사진이 강다니엘 같은 남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근데 좀 통통한 남자 되게 좋아요. 아, 근데 방장님 같은 경우 약간 좀 헌혈 느낌 나나요? 그 방장님은 너무 전진 스타일이세요. 전진. 아, 전진 잘 생기지 않았어요? 스타일 너무 아랍 전진이면처럼 생겨가지고. 그래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저분이 사진 보냈을 때 뭐 머리에 터빈 같은 걸 쓰나요? 아니 아니면 뭐 RPG 7 같은 걸 메고 계셔. 아, 마스크를 끼셨는데 수염이 좀 많으실 것 같아 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제리 님은 털 없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죠? 왜 안 되노 아무래도 이... 그렇죠. 링크 어떻게 보내냐고. 저 털 없는데. 씨발년들아. 이쁜이건 뭐 욕을 왜 하는 거야, 쟤. 이길래? 아직도 못 보내네. 어떻게 하냐고 이거. 아, 이 새끼 들고 가지고 못 하는 거 봐. 아, 새끼 10틀이라니까. 아, 제리 나왔어요. 아, 한번 불러. 아, 제리 나온 거 예반데. 유일하게 이방 여자 홍일점 나갔잖아. 이쁜이 구함이 씨발려나. 개 시틀 새끼야. 씨발. 지옥이 병신 새끼야. 코트 돼. 사진 올리라 그랬더니 왜 육화가 맞지? 씨발 돼지 새끼야. 뭘 쳐올리네. 뭐 올려? 아니 나... 사진 올리라 그랬더니 왜 C 드라이브 네 경로 컴퓨터 경로 쳐올리냐고. 저 돈들한 새끼야. 그런 거 할 줄 모른다고 저 친구. 아 여기 사진 어떻게 올리냐고. 빙신 새끼네. 아 여기 욕을 하세요. 개병신 새끼야. 아 히읗히읗 난 소리 꺼놨는데. 아니 여기 사진 뭐 올릴 수 있나 본데. 그 기로넷으로 올리세요. 기로넷? 그러니까 네. 자기 얼굴 올린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추 10개네 여기 이제. 아 마 존망했다 방도. 여자면 나가니까 완전 방이 그냥 균열이 일어났네. 아 존나 재밌었는데 방. 아 씨. 땅이 매 말랐네. 젖 박았다. 근데 아... 제리한테 제리가 저한테 쪽지 보내는데. 뭐라고? 캥캥캥. 아. 걔 롤 중이라서 쪽지 보낼 건데. 저 딱 봐도 개구라지. 아니 제리 제가 기분 좋게 해드린다니까 번호 보내니까 바로 사진 보고 아랍상이라고 지랄하고. 그건... 아 알았어 참발치신데 알았어. 아 그건 님이 약간 인도상이라 그런 거겠지. 인도 눈깔 뜨고 있어가지고. 뭐 닮았는데요 님? 빈살만이에요? 만살로 닮았나요? 빈살만이시래. 다른 건 가봐야겠다. 랩 사이퍼방. 랩 사이퍼. 사이퍼의 정의가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정의가 뭔가요? 사이퍼의 정의. 예, 디스 방도 아니고 딥스랩 방은 많이 봤는데. 야, 오늘 그 사이트 들어오세요. 예, 뭐라고요? 비트 사이트 들어오시라고요.
아 꺼져 초코디가 이 새끼. 네가 꺼줘야지 꺼져. 방장님 뭐 랩도 젖도 못하는 게 찌끄린다고 이렇게 덤비세요. 와 보통 이 새끼 진짜네. 똑같이네. 존나 웃겼다 얘. 야 배불래 너. 와 진짜 진짜다. 아, 근데 님 단점이 뭐예요? 머리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대신 똥배가 네. 있어요. 똥배. 똥배? 네. 그럼 가슴이 커요? 배가 커요? 아, 네? 뭐? 천방은 가슴이 커요? 배가 커요? 통감자님, 목소리... 아, 근데 그런 얘기 말고 개저씨 다른... 같은 목소리로 가슴이 크냐고 배가 크냐고 하는 성희롱 그만하세요. 예. 아, 왜 나를... 지금 사람이... 지옥에서 왔네. 네, 아, 저... 닥쳐 봅시나. 시비 닥쳐 거는... 새끼야 닥쳐 그냥 니네 다. 예사... 네. 아 시비 거는 사람은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네. 당장님이 네. 시비 거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 저 새끼 구구 진짜 마음에 안 든다. 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쩔 건데 방장도 아닌 걔 참. 야 구구 강세 좀. 싫은데? 시발로. 네. 바로 됩니다. 조심하세요. 내가 권력이 제일 세다니까. 그것도 맞죠. 네. 그 눈치껏 살아야 되죠. 네. 저 그냥 방장 앞에선 기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장님. 네 안녕하세요. 왜 인사 받아줘요 씨발러나. 아, 죄송해요 받아줘서. 아 근데 통감자님 목소리 진짜 거짓말 아니라 존나 개저신데. 아저씨인데? 네. 아저씨 맞는데? 아저씨 맞으니까 그만하세요. 아이 뭐야. 목소리 존나 구수하네. 몇 살일까? 아 무슨 게임 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몇 살이신가요? 아 26이고요. 아니 아, 방 그 게임 반 방인가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네? 그 네. 토콘 자주 한다면 자주 하는 거겠지만 이제 설날 때 할 거 없어 들어왔는데. 설날 때, 명절 때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네. 아 그런가요? 제가 오늘 처음 깔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때에 비해서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아 진짜요? 예, 명절 기피하려고 토크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아 그런가요? 저 살짝 좀 이상한 사람 많을까 하고 궁금해서 깔았거든요. 아 약간 사파리 구경온 느낌으로 오신 거군요. 아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좀 궁금한 게 진짜 있을까?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고 밖에 있는 토크온한 저... 사람들은 짐승 새끼들이라 뭐 그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닌데요. 근데 저 이상한 연락 그거 맞아요 계속... 근데 예. 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안 돼. 근데 그냥 괴물들 보려고 오는 건 맞습니다. 저 예. 어떤 사람이 연락으로 방장님 저 개념있게 대화하고 싶어요. 자리 하나만 열어주세요. 아 절대 열어주시면 안 돼요. 순수한 20대 청년이라고 아니 절대 개념...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방장님. 답장은 해야 되나요? 어리숙하게 모두에게 친절하려고 했다가 방 열었다가 네. 방장님 기분 더러워지는 사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요? 뭐 열어보세요 그러면 관리 가능하면은. 안 열게요. 미안해요. 이 정도가 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제가 잠깐만요. 그 사과 좀 하고. 사과를 한다고요? 어 초대 못 하니까. 착한 척 하는 거 굉장히 역겨운데요 방장님. 방장님. 아 무슨 또 최강이병 걸려가지고 네? 아니요 아주 사과드려야죠. 방장님 이제 강퇴하시면 되죠. 광장님 착한 척 하지 맙시다. 네. 그냥 지옥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에 있는 또 좌이정 우이정 또 치마폭에 둘러싸인 새끼도 또 저를 또 이렇게 또 자족자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분이랑 대화하는 그 기회에 제가 아사가지 않을게요. 조용히 있겠습니다. 남성분들 하세요. 예. 그 더러운 인도 눈깔 뜨시면서 방장님한테 관심 표현하면서 점수 하나하나씩 따보세요. 이 버러지 새끼들아. 네. 진짜 말하는 웃겨. 거 보면 네가 더 버러지 새끼인데? 너무 그냥 꺼져라 그만이야. 처음 한 사람 맞나 이거? 말을 잘하네.
말하는 거 네가 벌어진 새끼. 벌어진 새끼 같긴 했네. 좀 더 예의를 갖춰야겠다. 아니 강퇴당한 방들이 자꾸 이렇게 스택이 쌓여갖고 빡세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사람 많이 온다. 줄줄이 소세지네요. 줄줄이 소세지요? 이게 한 마디만 할게요. 방장님 공크리에 안 그래요? 그것만 말해. 언덕배기에. 응? 방이 너무 공크. 어수선한데 조금 오디오 안 겹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혼자 얘기하고 있군요. 네, 지금 저희 방에 내부는 좀 됐어요. 들어오신지. 아, 그래서 지금 지옥에서 옴님이랑 삼성전자님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민을 말씀하세요. 저 고민이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만약에 이성이 관심이 있으면은 네. 그 상대한테 상대와 관한 정보를 미리 아는 게 좋아요. 아예 모르는 상태가 좋을까요? 관심이 있다? 네, 관심 그럼 있는데 미리 아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부 다 아는 게 좋을까요? 아, 저는 전부 그 다 안다? 관심이 안 성은 얼굴 같거든요. 대주주님께서 얼굴이 개 족가이 생기셨는데 여성분한테 그... 말 걸었다가 여성분이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죠. 하, 죄송한데요. 저 그렇게 불쾌하게 생기진 않았거든요. 얼굴 한번 까보실 수 있나요? 불쾌하지 않죠. 쾌쾌하지 않으신. 쾌쾌하다. 얼굴이 쾌쾌하다는 표현 아, 네. 처음 듣네. 죄송한데요. 얼굴은 까기 좀 그렇고요. 그냥 보통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혀 짧은 소리 내고 남성성을 많이 잃어버린 듯한 목소리라서. 네. 지영님. 네네. 왜 이렇게 시비를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대주주님이 진짜 그래도 네네. 조금 꾸미고 다니는 남잔지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패 그냥. 뭔데요? 그냥. 아, 야, 내가 볼 때, 야, 근데 지호가 너 사회 불만이냐? 왜 이렇게 시비 털고 다니냐? 왜 이렇게 시비 거시지? 사회 불만을 맞으신 것 같은데, 저분. 웃기는 거 아니에요? 존나 시비 털고 다니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사회에 너무 불만이 많아가지고요. 예, 제가 지금 돈만 있으면은 사제폭탄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 터뜨리고 다닐 텐데 미안합니다. 예, 제가 테러리스트라 그래요. 미안합니다. 예. 방장한테 한번 터뜨려봐. 불만이 많은 이유가 있죠. 저 방장한테요? 방장 시절에 그건 네가 대병신 새끼야. 네가 못하면 남한테 시켜. 씨발 쓰레기 새끼야. 난 아까부터 했어. 얼굴한테 맞아요. 테러리스트라서 죄송합니다. 예. 얼굴 테러리스트겠죠. 병신 새끼야. 네네. 삼성전자 아까 당한 게 억울해요. 아니 근데 그래서 대주주님이 욕할 수밖에. 그러니까 대주주님이 진짜 좀 꾸미고 다니고 약간 좀. 아, 저 잘 꾸며요. 시발로. 아, 그러면은 저 향수 뭐 쓰세요? 저 그 조말론 거. 어디서 들어본 거 있어가지고 시발 조말론 저기 그 뭐였더라? 그 조말론 이지랄하네. 저 블랙앤체리 써요. 병새끼야. 블랙앤체리 시발. 아니 화장품 브랜드 하나도 모르는 병신새끼가 무슨 여자한테 고백을 합니까? 아, 안다니까요. 병신새끼 조말론. 그러니까 다이소 차 방향제 같은 거나 목에다 문질러 이 개병신아. 저 새끼 조말론 거 모르나 보네. 병신이라서. 조말론에. 저도 조말론 몰라요. 조말론 왜 몰라요? 몰라요. 아니 조말론 모르는 건 좀 선 넘는 건데. 관심이 없어요. 가장 조말론 런던 모르세요? 네 몰라요. 아니 관심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 방장님. 다른 네. 향수 뭐예요? 아 그럼 방장님 같은 경우 화장품 브랜드 세 가지만 대주시면 안 될까요? 본인 쓰시는 거? 아 하나만 해봐요. 하나만. 랑방? 아 랭방. 아죠 랭방. 그냥 방방이나 타시면 안 될까요? 방방이나 탁하겠습니다. 예. 예. 방방 피셔. 재미없어 이 병신아. 병신 정말로 모르는 새끼. 돼지 새끼. 술이나 드시죠. 아 이제 방장님 지금 술 드시고 계세요? 여기 술먹방인데요? 아, 뭐 어떤 술 드세요? 술과 고민과 연애 상담 있거든요? 아하, 야 닥쳐, 이 씨발아, 대화하고 있잖아. 어우, 지웅님, 왜 이렇게 욕을 해요? 아, 제가 지금 술주정뱅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주정뱅이시네. 바로 숙취해소제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술 좀 잘 드시는 분은 자, 그럼 혜민이. 있어요? 네. 혜민이 그럼 술 종류 뭐 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 맥주요. 맥주. 필라이트 드세요, 필라이트? 어, 맞아요. 족거지 맥주인데, 그거? 아, 그쵸. 필라이트 발포주라. 맞아요, 맞아요.
필라이트가 필라이트는 좀 안에 족거지 맥주라는 거는 표현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 족거지 맥주인데 맛있어 먹는 거죠. 그 유사 맥주. 삼성이랑 지웅이랑 친구인 것 같아. 같이 들어오더니 티켓타. 후드롬님 가만히 계시면서 토크에 기여도도 없는 개병신 새끼야. 괜히 시비 걸면서 방에 들어온 사람 밀어내지 마세요. 씨발아. 혜민님 술 좋아하세요? 맥주. 혜민님. 지우기는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성을 아, 또 저질하란다. 또 견제한다. 병신이. 아니 그럼 네가 토크를 하든가. 방에서 그나마 제일 지금 화기애애해지고 있는 순간에 왜 씨발 네 기분에 못 맞췄다고 초치고 지랄이야. 호도님 같은 새끼가. 혜민님 지우기는 선 너무 너무한데. 호도님 그 방장님한테 선정하지마. 후드로라. 네가 나가. 아, 마음에 안 들면. 후드님 후드로 까기 전에 가만히 계세요. 아니 나 대주주랑 친구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후드로님이 지금 대화하면서 자기 위주로 안 돌아가니까 애새끼. 아 씨발 바로 강태다라네. 아 이거 걸렸네. 아 근데 진짜 그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기 되게 힘들어 여러분들. 방에 일단 기존에 있던 고정 그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안에서 막 유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몰아내는 게 제일 힘들어. 아니면 그냥 가만히 그냥 존재감 없이 가만히 있어야 되든가.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화가 많이 나요. 형님 마이크 소리 좀 줄여주세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신데 마이크가 조금 낮아서 너무 크시네. 지금 혹시 마이크랑 딥킷 싸고 계신가요? 아 진짜 개고잼이야. 빙고지는 마시고요. 욕도 하시지 마시고. 네. 예. 지금 마이크 크기 어때요? 분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님 그님 인생을 사파리님 그만하세요. 정리됐는데 사파리야 좀 아가리 탁 치고 있어. 대단한 동현님도 욕 그만하시고요. 형님도 마이크 오시죠? 좀 컴 다운해라. 다 그만하세요. 다 그만. 아 네 안녕하세요. 진정해. 아니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남자들이 진정. 아 다 치세요. 지용님 조용히 하세요. 여자가 좀 힘들겠으면 좋겠어요. 지용님 그렇게 마세요. 무서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중재하고 싶었습니다. 예, 중재하고 싶었고 방 안에서 너무 분열하시니까 그걸 좀 여기 중재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중재해서 정리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싸우세요. 싸우세요. 그럼 싸워 이 싸움개 같은 새끼야. 아니, 싸워. 그게 맞거든요. 물어 뜨거. 원래 지옥이거든요. 미친 쓰레기다. 명절까지도 심한. 아 짜증나. 아 진짜 미치겠다. 개판이야. 이거 분야 이게 대화가 안 되네. 어 오늘 너무 심한데요 여러분들. 예. 대화가 너무 안 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분명 내 의지대로 재워도 된 것 같긴 한데 아 뭐랄까 약간 부끄럽네 했던 짓이. 이 방도 씨발 지말만 하네. 씨발 방에 들어오면 인사해준 새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명 내가 아까 인사했던 거는 씨발 개소리였냐 이 개자식아. 오 욕 잘한다. 미안합니다. 시켰다 야. 새해부터 죄송합니다. 신아 계속하세요. 할 수 있죠. 아 미안합니다. 설날인데 새해부터 대신에 욕 나쁘지 않네. 덕담 뒤지게 하시네. 딱 6명 정도 방이 제일 괜찮긴 해요. 예. 이거 월 바로 그냥 아니 지금 여기서 절반 정도 강퇴 나온 것 같은데요. 아 제가 어떡하죠? 뭘 잘하면 못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어우 쉣. 방 3개 강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 안 가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 방에서 강퇴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강태 좀 해주세요. 강태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목표가 뭐야? 반말 짓거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곰돌님. 아, 내가 니한테 말했어? 방에 들어왔으면 인사부터 하셔야지. 뭘 자꾸 아, 네가 뭔데? 곰돌님,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좀 매너 지켜주세요. 저요? 저 님 네. 처음 보는데요? 검돌님 감탄 좀 해주세요. 네. 아는 척 하시죠? 강태 좀 해주세요, 방장님. 아, 씨발, 지옥 개새끼야. 개념은 상 강태 좀 해주세요, 방장님. 내가 방장님. 야, 님들 왜 싸우세요? 방장님. 개새끼가, 씨발, 방장님. 방장님. 아, 욕한 상 강태 좀 해주세요. 아, 님들 싸우지 마세요. 네. 왜 지옥이나 토큰에서 싸우는 거 같아요? 어! 방장 개병신아. 곰돌님, 발기 안 되죠. 진짜 등신이네. 말빨도 안 되고, 니가 저 새끼랑 싸웠고, 돼, 안 돼. 그냥 권력 졌을 때 저 새끼 강퇴하란 말이야, 이 병신 새끼야. 뭐, 대도 않게, 씨발, 여기 싸울라 그래, 가오잡고. 병신 새끼, 말빨도 안 새끼가. 저 새끼 강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웅님 싸우지 마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정 하세요, 씨발로마. 아, 그냥 강퇴하면 되잖아. 강퇴하면 될 텐데, 끝까지 막 말싸움 하네, 저거. 누굴 강퇴하라고, 병신 새끼가. 아니, 저 곰, 아, 씨발. 아니,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줘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에 대한 기준이 뭐 이렇게 엄격하냐? 힘들다 힘들어. 어, 닥터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제가 방을 팔게요. 어, 방 파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너무 그렇게 돼버리네. 어. 지능검사 퀴즈방? 아, 꽉 찼네. 내가 그냥 파는 게 맞는 것 같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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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들. 여자로 보이는 닉네임이 없네요. 예, 그냥 두고 어 나가. 원래 한명방은 인기가 없어요. 아 그냥 애들 좀 놔뒀다가 나중에 쳐낼 걸 그랬네. 아, 이 비료도 안 되는 놈들. 다시 나가. 식당 처음에 오픈했을 때도 지인들 이렇게 자리에 앉혀놓고 장사 잘 되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써먹고 버릴 테니까 조용히 딱 꺼지세요. 다들 말하지 마세요. 네. 여기가 말하면 강퇴당하는 방인가요? 꺼져 말하지 마. 안녕하세요. 말하지 마. 강대 풀었습니다. 와서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강퇴합니다. 채팅 치는 소리도 듣기 싫어요. 강퇴합니다. 여러분들 들러리니까 들러리답게 방에 계시다가 예 여자분들 들어오면 알아서 강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만히 계세요 그냥. 예. 그게 제일 도움 주는 거예요. 여기 무슨 방이죠? 나가. 말하지 마. 마이크 크고 채팅하세요. 예. 다시 풀어 드릴 테니까 와서 말하지 말고 들러리나 해 주세요 그냥. 방을 좀 열게요. 10명 정도로. 제가 말하라고 할 때 말하세요. 너무 조용히 있으면 또 방 이상하게 보이니까. 예. 자, 말하세요. 말. 나가. 재미대가리 존나 없네. 안녕하세요. 아하. 자, 인원 체크 들어갈게요. 가만히. 네. 박현진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웹펀마스터님 소리 시끄럽습니다. 경고 한번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나가. 대주주님. 네. 네, 베블레님. 나가. 우유님. 네. 우유님. 네. 나가. 정님. 아, 반갑습니다. 아, 코트병 저 새끼 뭐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디디님. 나가. 비비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홀리웨이님. 홀로웨이님. 네. 나가. 자, 일단 1차적으로 걸러졌고요. 예. 지금부터 말씀 편하게들 하셔도 됩니다. 예. 정님. 네, 말씀하세요. 나가. 병신이 처웃고 자빠졌네. 웃지 마세요, 다들. 죄송합니다. 정숙하겠습니다. 웃음 통제 들어갑니다. 네. 자, 박현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세요? 21살이요. 반갑습니다. 박현진님은요? 네, 박현진님. 네. 혹시 어금니 몇 개 빠지신 거 아니죠? 12층 가만히... 강퇴할까요? 아니 재미도 없는데 왜 여자만 보면 저렇게 달라들지? 갑자기 왜 제가 이제 꼴이 나신 거죠? 비비님 아침에... 네? 그 왜 도태됐다고 여자 할 말을 그만 주세요. 머리에서 이제 어머니가 숟가락으로 대가리 띵 하고 때릴 때 그때 받았던 열 저는 특권에서 풀거든요. 아 재미없다 병신. 아, 근데 디디님 호흡이 길어요. 장황한데 뭐 숟가락으로 어머니가 대가리를 때렸는데 띵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본인을 좀 살짝 예, 올드해요. 예, 좀 재미도 없고 좀 약간 예, 어거지 코드인 것 같아요. 우리 좀 내추럴하게 하죠. 네네네. 내추럴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박현진님. 네. 네. 이 명, 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씨발, 잡지를 못하겠네. 저 새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비번을 걸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아니, 비번 걸었다 계속 풀어야 방이 또 이제 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저를 강퇴했던 사람들한테 복수하기 위한 방입니다. 근데 뭐 지용님 방 워낙 핫플이라서 네. 새로 고침 안 해도 많이들 찾아오지 않을까? 네, 많이 찾아오네요. 네. 강퇴 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강퇴 당하는 이유요? 네. 그러니까 딱 두 가지예요. 원래 이제 딱 들어가면
그냥 방에서 이제 기존에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 유대감이 있다 보니까 방장이랑 조금 반장님, 가까워진 거 같으면 반장님, 같으면 반장님 말하고 있는데 좀 끊지 마세요. 빨려나 병신 개자식아 발받쳐 죽이기 전에 말을 좀 심하게 하시네 방장님이. 나가 이 씨발 코맹맹이 코맹맹이 소리 나는 점천수야 나가. 네, 그... 자 그런 겁니다. 방에 일단 기존에 있던 사람들끼리 침묵을 도모하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면은 이제 견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퇴를 당하거나. 근데 방장님 그런 케이스가 이제 많습니다. 예. 제가 직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직원 처맞고 나가기 전에.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나도 있겠습니다. 람각도 예. 부탁드립니다. 람각 재미없습니다. 예, 람각 강퇴 부탁드릴게요. 감각 재미없네요. 박현진님 제 이유를 다 들으셨죠?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방에 있던 사람들의 그 유대감. 그게 이제 방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좀 약간 소외되게 하는 거죠. 네. 그 이유가 있고 그 다음 이유는 주객전도가 돼서 저를 강퇴해요. 뭐냐? 저한테 너무 집중이 돼서. 예. 그래서 강퇴를 당하는 겁니다. 방장님 여지껏 그래왔습니다. 제가 직원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해봐, 드러나 보자. 해봐. 아 제가 느낀 건데요. 방장님이 유튜브가 안 나오면은 괜히 깽판을 치고 빨리 강퇴 당하려는 목적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죄송한데 그건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아 제가 오해했나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네. 가만히 아 잠깐 저 새끼 잡아야 되는데 아 저 씨발년 저거 아 짜증 존나 나네. 왜 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씨발 이런 쥐새끼들이 자꾸 들러붙지. 자꾸 이런 전염병 같은 새끼들이 그 월클이 삶은 어쩔 수 없죠. 미치겠다 각질 같은 새끼들. 지영님이 워낙 월클인이시니까 아 힘드네. 토큰 월클. 박현진 씨 네? 이유를 들었으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그게 합당한 사유가 되나요? 제가 방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근데 님도 목소리가 약간 좀 인위적인 것 같은데. 예, 자기적이시네. 이 박현진님도 약간 내추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맞아, 내추럴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약간 그 헬스 용어 중에 내추럴 말고 반대말 뭐였죠? 로이더입니다. 아 로이더 같아요. 박연진 약간 로이더는 아닌 것 같고. 왜 제 목소리예요? 목에 힘을 빡 준 것 같은데. 약간 목에 힘 주면은. 성대를 꽉 조이는 듯한 약간 사운드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네 보니까 이거 보통이네 맞지? 보통의 개년이네. 목소리 바꿔가지고 에라이 개 같은 년아네 뭘. 걸려버리겠지? 아, 족같다. 내 방에 들어오는 여자는 보뚱이밖에 없어. 개같은 년. 근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보뚱이님의 그 신상을 한번 오픈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대준이님은 누가 보면은 방장인 줄 알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네. 가만히 있겠습니다. 보뚱이 아니에요? 박현진님? 코뚱이요? 아, 맞네. 아... 맞네. 맞네. 아, 아 왜... 몰라요, 뭔데요, 그게? 아니, 방, 이제, 토큰 킬 때마다, 이제, 마주치는데, 걔랑 약간 목소리가 결이 비슷하네. 맞는 것 같은데요? 응. 싫어하는 거 알면서 왜 이렇게 쫓아다니는지? 네? 아닌 척 네? 지리네. 아니, 네? 그, 님들만 아는 얘기예요. 말투에서 보여, 이 개새끼야. 말투에서 보인다고, 이 쓰레기야. 보뚱이님, 연진님, 내추럴하게 가세요. 네. 유광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나가. 핑크퐁님 죄송한데 내가 그렇게 생겼어. 왜냐면 자꾸 저랑 핑크퐁 사이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맨 밑에 뿌리를 자르면 예 네, 이게 맨 밑에 있는 들어온 놈 강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예, 다는 못 때려가죠. 잘못 강퇴하신 것 같은데. 보통아 그만해 병신년아 재미없어. 아, 누구냐고요 그게. 말투에 다 보인다고. 현실을 사세요 보뚱기님. 지금.
현실 세계로 가십시오. 얼마나 어울리고 싶었으면 목소리까지 쳐 바꿔가지고 저럴까. 나 이해가 안 가네. 보뚱이님, 만약에 그 코트님이 방송 초대하면 나올 수 있어요? 뭘 나와, 나오긴.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디 방송이요? 지옥님 방송이요. 방송하세요? 방송하세요 이러고 있는 씨발로. 진짜 아닌 척 지르네. 혼신의 연기 지른다. 예, 그 활동 이름이 뭐예요? 활동 이름이 뭐냐? 스트리머? BJ? 아니 내가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라요 박연진님. 네. 이렇게 자꾸 영혼을 파세요. 에? 네 정체성을 왜 자꾸 팔아감시롱 방송에서 파는 것처럼. 아니 저 아시냐고요. 아시냐고요. 저는 이제 모르는데 왜 자꾸 저 안 척하세요. 안 보뚱이가 누군데요. 보뚱이가 누군데요 하면서 보뚱이 살짝 나오잖아요. 누군데요. 예. 아니 보뚱이라는 사람이랑 어디야. 어디야. 아니 약간 좀 그거네. 좀비가 자기 모습 보일랑 말랑 할 때 딱 그 느낌. 예. 왜 그러세요. 어. 나갔네. 아, 진짜 짜증난다. 개청자들 씨발. 아, 스트레스 받아. 직원화 해도 되겠습니까? 뭐요? 근데 좀 진지한 건데 괜찮습니까? 나가. 아, 죄송합니다. 짜증겠습니다. 재미없어 두더지잡기야. 아 닉네임 코트 공포게임 해줘. 저분 보뚱님 코트 방구쟁이 두더지잡기 200개 씨바. 와 미치겠다 진짜. 타인들이랑 대화를 해야 이게 뭔가 될텐데 내가 방파면은. 근데 다들 방태당할까 무서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태 싹 다 풀어드리도록 하죠. 아 개같은 무발 좀. 아니 코트형 형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아 해봐요. 한번 해봐요. 월 1억씩 벌면서 이런 스트레스 정도로 감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족가는 소리 하시네. 저는 1억도 못 버는데. 나 오늘 3,000개도 못 받았어요. 개소리 아, 하지 마세요. 유튜버 수익은 뭐 국구려 먹습니까? 하, 그것도 편집자들 월급 겨우 나와 이 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 결국은 다른 방이 제일 낫네. 아 가가지고 아. 조용히 있어야겠다. 안 되겠다. 아 씨발. 야 이 병신 새끼야. 씨발 대이 새끼야. 아 다른 방 가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씨발 강태. 이 방도 강태. 이방 또 이방 강태 아니네. 그런데 제마 아직 게르스는 뭐 말리빈나 아세파나 어느 그런 내지 마나 이게 좋나 아세요 맨노. 에이 마더퍼키 마더퍼키. 누가 저렇게 네. 삽입 방에 삽입하죠? 아 방이 갑자기 예 나아진 것 같아요. 예. 아 그럼 진짜 아니었네? 두더지 잡기 선물이야. 코형 겜 방송해줘. 아 리플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게임 방송하라고? 그럴까? 차라리? 진짜 그럴까?